구독자와 방문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제 통영의 부동산 매물, 개발 정보, 관광지 등을 공유하는 부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유튜브 채널 참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남 고성군 거르면 송살리의 버섯재배사 토지 및 건축물입니다. 매물의 전체적인 지형 형세는 남서향으로 일조량이 풍부하며 뒤로는 거르산을, 앞으로는 고성평야와 고성읍이 펼쳐져 있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동고성 IC 5분 거리, 고성읍 5분 거리, 통영 시내와도 1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버섯 재배를 위한 3개동과 저온 창고의 업무실 겸 숙소로 사용되는 1개동, 그리고 창고, 숙박용 컨테이너, 물탱크실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경계는 울타리로 마감하여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버섯재배사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계동의 규모는 60평으로 버섯재배를 위한 800에서 1000그루 정도의 참나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접지에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이 건물 역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기 위해 건물 주요부를 최고의 H빔 철재를 사용하여 건축하였으며 이 3천만 원을 들여 지붕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위한 인버터 연결 등 전선을 완전 설비한 상태입니다. 지하수 개발 및 임시 보관 물탱크는 습도 조절을 위한 버섯 재배와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이제 매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물의 위치는 경남 고성군 거르면 송살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2572제곱미터, 연면적은 740.52제곱미터이며 건폐율 28.79%, 용적률 28.79%, 건물 높이는 3.78m, 지붕은 판넬 철판으로 되어 있으며 196.83제곱미터 주건축물 1개동과 543.69제곱미터 부속건축물 4개동은 일반 철골조와 판넬로 설계되었으며 부속건축물 중 18제곱미터 1개동은 컨테이너조와 철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일은 2019년 4월 5일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공지에는 현재 과수와 채소들을 경작하는 농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농림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으로 현재 버섯재배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외 농지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에는 농막, 농어민 주택 100제곱미터 이내, 축사, 온실, 창고 및 저장시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구판장 목욕장,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보건지소,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북방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저장소 등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